언젠간 호호 어제 빼먹었어. 어제 오늘 두 개 맞았다. 생각하면 좋더만 한 개 맞았더라. 뭐 양이 많진 않지만 그리고 중요해. 맞았다는 게 중요하지. 아, 망해야 되는데 호 돈이 막 몰리니까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상한가가 오늘은 막 제약주들 그동안 물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선주 가드는 제약주들 가고 또 2차전지 뭐 한다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2차전지 뭐 한다고 조금 사봤어. 오늘 조금 빠지든 뭐 해도 또 막 돈이 들어오고 완전 지금 현금은 캐시지 트래쉬. 레이달리 형이 사실 저 위에서 그랬거든. 캐시지 트래쉬 못 알아듣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진 거야.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 그때도 동의했거든. 지금은 더 현금에 대한 그 값어치가 더 떨어졌어. 현금 갖다가 뭐 해야겠어? 사야지. 도배나자. 어제 내가 잘못 닦았어. 여기가 일단 여기더라. 여기도 수건 좀 줘봐. 수건 좀 닦고 하자. 건강해. 지금 시청자들이 맨날 걱정하잖아. 어디 여기를 안 젖이더라고. 도배 좀 하고 빨리 써버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거 있지.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또? 조정지요? 조정지요? 응. 너 많이 한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뭐 남북사무소를 폭파했다던가 뭐 그거. 현금은 쓰레기잖아. 응. 200억 들여서 남북사무소 이거 빨리 져야 되잖아. 응. 졌지? 응. 폭파해버리는 거야 그냥. 핵폭발한 거보다 나서 이게 딱 폭파시켰지? 거기서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갔다가 사람들 거기서 일하고 건물 올리고 하느라고 이게 그 경제 활성화 아니야. 부셨지? 이번에 300억짜리로 짓는 거야 이번에. 딱. 또 부셔 그냥. 그게 경제 활성화야. 전후에 왜 이게 경제 활성화가 되냐, 돈의 속도가 도냐면 국채 발행 막 해. 다시 막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돈이 오갖고 막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제 안 다니니까 정은이가 일부러 부신 거 아니야? 일부러 부셨지. 그러니까 일부러 통화 속도 가속을 위해서 이게 부신 거야. 그러니까 더 부셔. 어제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너도 하루 이틀 이제는 그냥 나 자전거 탈 때 그 맨날 짖는 애가 있거든. 맨날 이렇게 타고 지나면 걔가 막 와 짖어. 묶여 있거든. 오늘 안 짖는 거야 얘가. 얘가 왜 안 짖지 얘가? 쟤는 익숙해진 거야. 내가 맨날 지나니까 왜 안 짖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조용하네 걔. 왜 저거 다이어트 하나 요새? 오랜만에 부동산 한번 하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인지 알아? 정부 들어서 거? 세 번? 21번. 어? 21번. 왜 이렇게 자꾸 해? 부동산 대책인데 부동산 대책이 일관성이 있어. 너 여자 꼬실 때 있잖아. 그런 말 들어봤냐?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봤냐고. 집에 찾아가는 거야. 아유 오지 말라고요. 아유 소름 끼쳐. 그럴 때 있잖아. 이 남자들이 미혼들이 있을 거야. 물러나선 안 돼. 거기서 아 이 사람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안 돼. 속으론 좋은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속으론 좋은데 이게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 그 처음에 내가 이렇게 막 앞에 기다렸는데 막 선물 주고 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라면 먹고 갈래? 막 이런. 그리고 이게 좀 따 보이잖아. 그냥 좋은데 그냥 그러는 거야. 하우 오지 마.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막 제발 나 제발 답장도 하지 마. 막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여기서 물러나. 그래서 미인을 못 얻는 거야. 그럴 때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딱 숨어 있어야 돼. 나올 때까지 밤새 그냥. 떨면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막 문 열고 딱 나올 거 아니야. 특히 혼자 사는 여자일 때 이게 무조건 통해 이건. 무조건. 그때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내 사랑을 받아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 방법으로 지금 사귄 여자만. 내가 너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철컹철컹. 왜? 왜 철컹철컹?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남자가 철컹철컹 할 것까지도 감안할 정도로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남자면 내가 이게 믿을만 하다. 안 될 것 같지? 나는 다 그렇게 만났다니까. 믿지 마. 지성이면 감천.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부동산 대책도 똑같아. 그동안 이제 스무 번 찍었어. 여기서 포기하면 뭐다? 이건 남자가 아니다. 국토부장관 여자잖아. 아 여자한테도 똑같아. 물러나선 안 돼. 여자도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거기서 물러나지 마. 20번 찍었지.
근데도 집값, 아파트들이 도도해. 고민했을까? 여기서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예쁜 미스코리아 같은 장관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할지 아니다. 이거는 시장이 잘못됐어. 한번 더 찍을지 고민했을 거야. 똑똑하잖아. 장관까지 해서 얼마나 똑똑해. 옳은 판단 한번 더 찍자. 아파트 네가 스물 한 번째 안 되면 다음에 22번째야. 어떻게 21번의 이 대책이 한결같아. 그냥 반시장주의야. 그냥 교육방송이니까 디테일한 건 넘어가고 큰 굿즈만 얘기할게. 우선은 강남만 너무 핵심 지역이 너무 오르고 외곽 쪽의 집들이 한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어. 엄청 이거 올랐는데 이게 엄청 떨어졌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걸 팔 사람들, 깔 사람들이 다 파는 거야. 그냥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이렇게 딱 했어. 그 주변의 외곽에서 이제 핫하게 올라간 거. 근데 얘는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걸로 보면은 그냥 좀 오르긴 했는데 그냥 서민들이 이제 아 이제 그냥 나도 이제 조금 올라가나 하는 딱 이런 상황에서 외곽에. 근데 그거는 거기 쭉 사람들 생각이고 이 바닥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50%의 수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장관 언니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너희들은 계속 거기 사니까 너는 상관없고 바닥에서 올라온 너희들 죽었어. 이씨 화염방사 가져와! 처가집에 바퀴벌레 잡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에프킬라 같은 뿌리면 안 돼? 화염방사 집이 가열지고 조종지역으로 확 묶어버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려고 했던 처가집에 있던 개미들도 같이 화염방사 걱정하지 마. 근데 한 번 더 튕기면 돼. 아 괜찮아 오지마. 여기서 라면 먹고 가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라면 팔고 막. 아 조종지역이다 그럴 필요 없어. 화염방사에 열이 약해. 떨어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 묶었어. 지금 떨어지기는 안 떨어지겠냐. 이미 깔 사람 까고 이제 시장의 법칙으로 이제 올라온 거야. 내가 이제 집값은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1분위부터 5분위 소득 중에 4분위, 5분위 소득은 많이 늘었어. 작년도 좀 주춤했는데 올해 확실히 다시 늘기 시작하더라고. 중간 미들레인지도 괜찮아. 1분위들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 곰팡이. 이런 사람들 막 죽음 그냥 다 완전히 누워있어. 근데 집 가격은 이 사람들하고 상관은 없어. 우리가 표는 다 한 표지만은 오히려 이제 재능일 땐 그런 사람들 표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 사람들 상관이 없어. 근데 미들레인지 소득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외곽 쪽 우리 같은 이렇게 시골 사는 사람들 이제 집값이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붙였어. 걱정하지 말자.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랑 똑같아. 처음에 여기가 올랐어. 여기다 이제 뭐 페너티를 준 거야. 옆에 올랐어. 어? 바닥에 산 놈들 묶었어.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 그러니까 전국이 투기가 열지고 아니면 전국이 조정지역이 되는 거야.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은 조정지역이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투기가 열지고 함께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져. 아무 의미가 없어. 다 똑같아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출을 이제 쪼이는 거야. 집 가격은 이제 영향은 안 미쳐.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집 가격은 소득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집 가격은 안 오는데 우리 또 주식쟁이니까 은행들 있잖아. 은행들이 그렇게 대책을 하고 대출 못하게 했는데도 수익이 괜찮아 아직도. 떨어지면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냥 한국에 은행 투자한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서 불로소득, 땀을 흘리지 않는 자, 노동이 없는 자, 뭐다? 악이다. 에너지를 여기로 쓰면 안 돼. 이게 사실 투자라는 거가 에너지를 여기서 쓰잖아. 뇌 여기서 쓴단 말이야. 이거는 악이야. 여기서 에너지를 써야 여기서 딱 이거 갖다 딱 박스를 갖다 이렇게. 이게 선이고 그게 정이다. 나이가 이제 90이 됐어. 근육도 약해지고 이제 뭐 기억도 가물가물해도 이걸로 돈 벌면 안 된다. 이거 포도당을 하는 이걸로는 안 된다. 근육으로 이렇게 90세 딱 할아버지 딱 니어카 들고 딱 오면 박수 딱. 저게 인민이지. 그거잖아. 대출이 막혀서 노동을 열심히 해서 이게 레버리지를 뇌를 이용하고 이거 막 그런 하지 마. 자기도 뭐 해봤자 대출서를 쓰려면 그게 있잖아. 허리 아프다고. 이게 내가 여기다가 사인을 여기다 해야 될지 이유를 고정을 해. 그런 거 할 생각 하지 마. 돈을 버세요. 현금 주고 살아. 대출을 막았어. 은행은 안 좋아지겠지. 은행 직원들도 뭐 이익이 좀 약하니까 뭐 임금 상승률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별로 상관없어. 주주들. 한 큐에 다 보내는 거야. 주주들까지. 시행시공도 약해지겠지. 건설사들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얘기했잖아. 이제는 그냥 이게 디폴트야. 한동안 매수주 투자하는데 되게 속이 쓰렸거든. 아,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성장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용이 늘다가 이제 계속 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다 똑같아.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된 거야. 그때 이제 투자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투자하니까는 더 나빠질 건 없는 거야.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더 나빠질 거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는 다 이제 디폴트가 돼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도 더 세게. 재건축하면 어떻게 돼? 건설사도 재건축하지. 돈 벌어가지고 또 뭐 월급 나눠주고 그러면 건설사 주가 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거 뇌로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 근육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근육 쓰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 그건 타격이다. 재건축을 해 거기서 이제 이것도 시멘트 포대도 날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내수에 또 안 좋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에다가 종부세를 이제 좀 제대로 딱 때려주는 거야. 그냥 법인 그게 많았거든. 수수 나쁜 놈들 있었거든. 그럼 효과는 뭐냐? 우선은 원하는 거는 그거야. 내 사랑을 받아도. 난 말이야. 라면 먹고 갈래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아직은. 내가 볼 때는 21번은 안 되고 한 210번은 해야 된다. 210번은. 왜냐면 너무 와꾸가 너무 안 됐어. 나 정도 되면 딱 한 번이면 됐거든. 계단에서 딱 숨어있다가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좀 만나주지 않을래? 난 한 방에 다 됐어. 그러면 한 210번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 한 90세 정도 됐을 때. 이러면 집값은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결국은 은행 타격받아. 건설사 타격받아.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거래하는 뭐 있잖아. 도배하고 또 거래 뭐 위축되고 뭐 해. 그 재건축 못하니까 재건축에서 지금 막 녹물 마시는 사람들 있지. 계속 녹물 마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위너는 누구냐. 1분위 소득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즐거워야 이제. 아, 소름 끼지. 부자인데 쟤 어? 30억 들고 쟤 녹물 마신다. 인간의 원시 본능은 뭐냐면 옛날에 나무 이거 농사를 졌잖아.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누가 싸먹으면은 내가 먹을 사과가 없는 거야. 누가 사냥해버리면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블나행이 그건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픈 게 제가 내 걸 뺏어갔다는 게 그 원시 본능으로 있어. 1분이 2분이 소득 어차피 집을 못 사. 집값 떨어지도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정신적 위안인데 실제로는 자기가 내수가 안 돌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나같이 이렇게 시멘트 날라야 되는데 날릴 시멘트가 없는 거야.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이런 거는 이거는 없다. 내가 왜 210번의 사랑 고백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와꾸가 안 돼. 한 몇 번 해봤어. 좀 낮춰야지 여자. 그걸 낮춰야지. 이게 똑같아. 결혼시장이 장사거든. 나의 밸류에이션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추 맞아야 돼. 나는 내가 그게 다 통했던 이유가 나의 밸류에이션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면 딱 튕겨 이렇게 딱 하면 딱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만난 거야. 맞아 아니야. 그 밸류에이션을 맞춰서 노선을 변경해야지. 아, 얘 0이는 안 되는구나. 바로 영숙이한테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노선을 바꿔서. 다 괴롭네. 결국은 세부담이고. 누가 여기서 행복해. 목적은 집값을 잡는 건데. 장관 본인도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당장 본인은 행복할걸? 왜? 가만히 있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1분위 2분위 사람들이 또 박수 쳐주고 정신승리하고 사람들 재건축 그 오래된 집에서 녹물 먹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사람들 대출 못해가지고 열심히 이거 어?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자, 이런 정책이 좀 더 나아가잖아? 학교 폭력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 아냐? 학교를 없애? 학교를 폭파시키면 돼.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근본적인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을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아파트 못 살게. 대출이 안 일어나는 좋은 방법은 은행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야. 남북협력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거야. 어, 이거 맞았네. 이거 맞다. 잘했다. 이거 폭파해버렸잖아. 그거랑 더 나가면은 점점 이걸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없다. 오늘 은행주, 건설주, 대장주 주가 한번 보자. 개폭락이다. 퍼가 4.5야. 어떤 의미인지 아냐? 퍼가 4.5는? 미국에 비슷한 은행 있잖아. 퍼가 10이야. 반값도 안 돼, 반값도. 반값도 안 되는데도 오늘 또 거기서 또 폭락하고 있다니까. 건설사 한번 보자. 퍼가 4.1. 우리나라 탑 건설사인데. 이것도 미국에 반값도 안 돼. 근데 나는 뭐 살게? 미국. 근데 미국서 두 배 더 비싼데. 왜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 고백을 안 한다니까. 후다닥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나 영희짱 좋아한다는 나 좀 만나주지 않을래 나 좀 만나달라는 이런 짓 안 한다고 거기는 미국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
거기는 이제 그러면 딱 폴리스 딱 와가지고 총 팍 쏘고 막 니온벨리 목 눌러가지고 죽이고 막 겁나 팬다고 거기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라고 이게 황당한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냐고 안 된다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알려줬잖아. 저는 얘기했어. 더 얘기하면 길어. 누가 그러더라. 냉철아 너는 정치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거 주식 얘기야 이거 주식 얘기. 무슨 정치 관련된 얘기야. 그리고 내가 좋은 채널 내가 알려줬잖아. 거기 그 가벼운 집 가라 가라고. 그게 뭐라는지 알아? 아 주식 얘기는 좀 들을 게 있어서 안 간다. 근데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1분위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 박수치면서 야 신난다. 이제 집값 떨어진다. 분명 영인 이번에 사랑 고백을 받아줄 거야. 아 이러고 있을 거고 3, 4, 5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 빨리 신고해 쟤 잡아가 할 거고 딱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최저소득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 화낼 필요도 없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 마음을 비우자 이거는 다 내 탓이야 내가 나쁜 거야 내가 은행주를 들고 있었다면 누구 탓이야? 내 탓 은행주를 들고 있는 내 탓이다 건설주를 들고 있었다면 건설주를 들고 있는 건 내 탓이다 그냥 그런 줄 알잖아. 그리고 옵션이 있잖아. 미국에 좋은 은행들 있잖아. 비싸도. 그걸 하면 된다. 잘나게 올라 배당도 잘 올라. 잘 올라 아주 그냥. 혹시 이거 들고 있는 형들이 있으면 남 탓 넣어둬.